하이재킹의 주요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네, 하정우 씨부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여진구 씨, 성동일 씨, 최수빈 씨, 그리고 감독님께서 무대 위에 오르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하이재킹에서 태인 역할을 맡은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구 씨. 네, 안녕하세요. 하이재킹에서 용대 역을 맡은 여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재킹에서 비행기 조종사 역을 맡은 성동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빈 씨. 네, 안녕하세요. 전 하이재킹에서 승무원 옥순 역을 맡은 최수빈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하이재킹 감독한 김성환입니다. 네, 김성환 감독님까지 인사해 주셨는데 일단 하이재킹 제목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그 하종우 씨는 원래 이 하이재킹을 알고 계셨나요? 네,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아, 네.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뭐 설명이랄 것까지는 없는데 하이재킹 그냥 말 그대로 공중에서 납치되는 그 비행기를 납치를 했을 때 하이재킹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 긴박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제목이 하이재킹입니다. 자, 감독님. 여객기 비행기 납치 사건을 다룬 작품인데 이게 현 시점이나 근 미래가 아닌 1971년의 상황을 예, 그린 작품이에요. 어떻게 기획하게 되시고 준비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조감독으로서 1987이라는 영화를 마치고 작가님하고 종종 뵀었는데요. 그때 1971년 하이재킹 사건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라서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작가님하고 제작자분들께서 그러면 감독을 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운이 좋게 제가 이 작품을 맡게 됐습니다. 네,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하종우 씨 같은 경우는 액션, 스릴러, 범죄, 로코, 판타지까지 정말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주셨는데 이번에 이 작품 어떤 점에 매료됐나요? 일단 실화가 주는 실화 베이스로 이제 영화적으로 재구성을 한 이 작품인데 일단 아까 감독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이야기의 힘이 굉장히 저는 컸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무엇보다 굉장히 영화적인 그 드라마가 제가 이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의 힘, 여진구 씨는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가장 먼저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영화 내용이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좀 생소한 하이재킹이라는 이 사건이 굉장히 좀 생소하기도 했었어 이제 신선했었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여객기 안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감정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계속해서 그 박침감도 생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재밌게 다가와서 네. 시나리오의 힘을 느끼신 느꼈습니다. 거죠? 예. 네. 자, 성동일 씨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이후에 하정우 씨와 굉장히 오랜만에 그렇죠. 예, 영화로 이제 호흡을 맞추셨는데 혹시 이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정우 씨가 영향을 미쳤나요? 미쳤죠. 네. 네. 정말 오래간만에 한번 만나고 싶었고 네, 작품으로 또 뭐 최수빈 씨도 있고 이 친구는 또 아들이었죠. 어릴 때 네. 네, 거의 데뷔 때 아들로 해서 온 친한 사람들하고 한번 모여서 추억 쌓기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추억을 쌓기에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데요. 이제 화면에는 그런데 저희끼리는 되게 느긋하게 네. 아주 즐겁게 편안하게 네, 찍었습니다. 역시 또 베테랑 연기자답게 저희가 또 나중에 제작 영상을 통해서 현장의 분위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수빈 씨는 어떤 점에 이끌렸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대본을 읽고 거의 바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읽었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선배님들도 있고 이래서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함께하는 배우분들 그리고 이야기의 힘에 이끌렸다는 배우분들의 대답을 들었는데 그동안 뭐 현실에서 저승까지 산전 수전을 다 겪다가 이번은 공중전이에요. 예, 이번에 파일럿이 되셨는데 그 짧은 영상 그리고 스틸이 공개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한국의 탐크루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많지는 않았나요? 조금 했나요? 하여튼 어땠어요? 인정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홍보팀에서 만들어낸 예,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예. 일단 제가 뭐 터널이라든지 테러라이브, PMC 같은 한 공간에 갇혀서 이제 고군분투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그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힘든 그 촬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가장 난이도가 높은 캐릭터가 아니었나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이 비행기를 운전을 하면서 이 기내에서 벌어진 일들을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하고 또 진구의 또 무리한 요구 조건들을 들어주면서 달래가면서 또 끝까지 어떻게 안전을 위해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군분투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에 제가 했었던 그런 작품들보다는 아마 3-4배에서 한 20배 정도는 더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동안 다양한 작품으로 사랑을 받으셨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도전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촬영하면서 탐 크루즈의 마음도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크루즈 형의 마음은 뭐 같은 영화인으로서 배우로서 늘 이해는 하는 네, 입장이죠. 네. 네. 근데 이게 비행기를 이제 세트에서 이것을 구현해 놓고 그 안에서 정말 실사와 똑같이 뭐 버튼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렇죠. 이제 지도 교수님 입회하에 네, 촬영이 진행이 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네, 더 많이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역할 태인이 뭐 비행기 조종 실력뿐만 아니라 승객들을 어떻게든지 지키겠다라는 사명감이 엄청난 그런 인물인데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나요? 일단 뭐 전체적인 캐릭터의 밸런스나 조율은 감독님께서 하시는 부분이고 주연 배우로서 이게 한 공간에서 매일 매 회차 모든 배우들이 승객분들이 약 60여 명이 되는데 이게 매일 같이 촬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분들이 정말 작은 어떤 몸짓 어떤 그런 숨소리까지도 이것이 한 공간 안에서 한 프레임 안에서 담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이었기 때문에 리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참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또 반면에 굉장히 감사했던 부분도 있고 또 그러한 좋은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 계시는 주연 배우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췄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부기장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배우로서도 사명감과 책임감이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자, 여진구 씨는 진짜 영상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가 알던 여진구 씨가 아닙니다. 예. 예. 지금 뭐 사투리 그리고 거친 외모 굉장히 새로운 그리고 첫 악역 연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떠셨나요? 마음가짐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전부터 참 해보고 싶었던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그 하이제킹이라는 영화 안에서 그런 악역이라는 그런 또 부분을 또 제가 하게 되어서 감독님이랑 촬영하기 전부터 좀 여러 가지를 신경을 많이 썼고요. 특히 이제 뭐 외적으로도 뭐 좀 더 거칠고 아무래도 시대도 1970년대이다 보니까 좀 더 거칠게 이전에 좀 없었던 모습으로 좀 해보려고 좀 도전을 많이 했고요. 연기 같은 부분도 용대만의 어떤 서사와 뭐 이런 게 있긴 있지만 또 너무 미화된다든지 너무 정당화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용대를 표현할 수 있을지를 좀 많이 고민하면서 네, 촬영을 했습니다. 그 영화상에서 용대가 등장할 때 여진구 씨인지 모르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아니 그나저나 성동일 씨 같은 경우는 2006년에 드라마에서 여진구 씨 아버지. 네. 그렇죠. 그때 아들로 잘 키워놨는데 악역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어떠십니까, 아버님? 뭐 마음대로는 자식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커피도 갖다 주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커서 폭탄을 들고 들어오니까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도 이렇게 잘 아주 장성해서 큰 여진구 씨를 보는 마음이 또 굉장히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아역 이미지가 되게 컸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친구 나름대로도 하이제킹에서 좀 이제는 성인 연기를 좀 나이가 이제 얘도 상당히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성인 연기자로서 한번 더 치고 나갈까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그걸 좀 벗었으면 해서
정말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정말 감독님하고 대화 많이 하고 배우들하고 저희들하고 술 한잔 먹으면서 항상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던 거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성동일 씨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여진구 씨의 변신이 더 기대가 되는데, 근데 역할이 역할인지라 선배님들을 좀 괴롭히고 그렇죠, 예, 힘들게 네. 만드는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네. 좀 부담스럽진 않았나요? 어땠나요? 제가 왕이라는 걸 하면서 뭐 선배님들한테 이제 뭐 이런 거는 뭐 어쨌든 신분의 차이니까 뭐 좀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막, 막 때를 쓴다든지 뭐 막 무기를 들고 위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가끔은 제가 이제 감정이 너무 올라와서 조금은 이제 그 종호 형이나 아버지한테 너무 과격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형님들이 저에게 이해와 사랑으로 잘 보듬어 주셔서 좌이해 우사랑 네.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참 다행히 또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찐캠이죠. 지금도 굉장히 우리 선배님들이 흡족해 하시는데요. 하정우 씨 너무 기뻐하시는데요. 아, 그런가요? 이렇게 또 열심히 해준 또 후배의 모습이. 그렇죠. 이게 진구 씨가 맡은 캐릭터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텐션을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제일 힘든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대적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호흡을 맞춘 건데 대립각을 세우잖아요. 어떠셨나요? 호흡. 일단 첫 작품이었어요. 우리 진구 씨하고는 화면이나 스크린에 비해서 몸집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힘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쉽지 않겠다. 키운 거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여진구에 대한 이미지가 저는 실제로 이 작품을 통해서 만났을 때 굉장히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도리어 저는 너무나 사내답고 너무나 멋진 배우로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좋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도 옆에서 굉장히 흐뭇하게 예 그래 보여요. 네. 그런 걸로 하고요. 자, 어떠셨나요? 호흡. 여진구 씨와의. 사실은 그 비행기 자체가 실제 거의 비슷한 기종의 비행기를 실제로 중고를 사서 그걸 했는데, 그게 보면 거기 한 6, 70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말 누구 하나가 마늘을 먹으면 알아요. 아, 누가 그 오늘 마늘 먹은 사람이 탁후 날 정도로 정말 공기도 탁하고 그 안에서 이 호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조종실은 진짜 누가 팔 뻗으면 한 대 치고 싶은 좁은 공간 그 정도로 그리고 다 세라 막 무릎 찍고 뭐하고 다 한 번씩 다 치고 가거든요. 근데 그 공간에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서로 대화하고 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하정우 배우가 정말 거기에 있는 모든 승객들 또 뭐 배우들을 항상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있으니까 하루 종일 그 공간에 있으면 정말 여기도 하루 종일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 조금 비행기 안에 있다 보면 정말 정신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체적인 분위기를 띄우는데 연기보다는 그쪽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정우 씨도 여진구도 예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 아들이 아닌데도 어쨌든 으쌰으쌰하자라는 거 끝나면 다들 피곤해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밥 먹으면서라도 해서 작품 얘기하고서 단합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겨냈던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돈 안 받고 하면 이 영화 못 찍어요. 정말 답답해요. 그 정도. 왜냐하면 한정된 공간 속에서 맞아요. 계속해서 70여 분 가까이 되는 분이 합을 맞춰야 되니까. 실제로 다 뜯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카메라도 정말 들어갈 데가 없고 안 돼서. 그 안에서. 안에서만 해야 돼. 그러니 얼마나 리얼함을 우리 관객들이 직접 만나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 그 조종실에서 계속 촬영을 하시면서 앉는 연기에 달인이 되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앉은 연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안전벨트가 이제 우리는 모르잖아요. 차 안전벨트만 돼. 이게 다섯 개더라고요. 왼쪽, 오른쪽, 뭐 옆에, 사이에 막 해서 이걸 끼우려면 또 혼자 안 되더라고요. 옛날 거다 보니까 누가 이 채워줘야 돼요. 재기능들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일어났다가 잠깐 나가 또 채우기 귀찮으니까 그냥 계속 하정우 씨하고 저는 앉아 있어요. 그냥 이거 왔다가 귀찮아요. 그냥 정말
엉덩이에 욕창 생길 정도로. 그 정도로. 그냥, 더군다나 일어나려면 공간이 없어요. 이건 낮고 빠져나가려면 보통 우리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일단 얘는 가려면 이 나온 다리부터 일단 하나 빼서 둘이 나가면 둘이 있어요. 정우야 먼저 나가라든지 형님 먼저 나가세요라고 양보를 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네, 정말 정말. 그래서 둘이 별 이상한 짓을 해요. 남들이 보면 미친 것처럼 뭐 누르고 음식 짜장면 두 개하고 뭐 갖다 주고 그냥 우리끼리 놀아요. 왜냐면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야, 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안 그러고 서로 미치니까. 더 돈독해질. 네, 맞아요. 그 공간에서 되게 많이 대화 맞습니다. 많이 하고. 맞습니다. 예, 자 기장실에서 이렇게 기장님과 부기장님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또 예 이분도 고군분투를 했어요. 승무원 역할 처음 맡으신 최수빈 씨. 네. 그래도 최수빈 씨는 비교적 움직임이 좀 있으셨겠네요. 아, 네, 있었죠. 네, 그것도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힘듦이 있었던 게, 또 그 기내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조정실도 갔다가, 승객분들한테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쉽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안전벨트 5개를 맨 분들도 힘들지만, 그쵸. 계속 이동해야 되는 이번에 승무원 역할은 처음이셨죠? 그렇죠. 네. 어떠셨나요? 어렵기도 했고 재밌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승무원이 아니고 70년대 승무원이다 보니까 지금이랑 또 다른 지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공부하고 항공 거기 학교 가가지고 같이 수업도 받아보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옥순 역할을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기내에 있는 당시 여객기 항공보안관이 함께 탑승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보안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그때 당시에 하이제킹이 많이 일어나면서 비행기 안에 승무원과 항공보안관이 같이 탑승을 했어요. 그래서 항공보안관 역할로 창배 역할로 문유강 배우가 함께 했습니다. 네, 또 우리 소개를 최수민 씨가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1971년 여객기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 없는 영화인데 시대적 고증과 지금은 또 단종된 비행기를 구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자료 조사도 굉장히 치밀하게 하셨다고요? 네, 그 지금 단종돼서 해외 박물관에 이제 전시가 돼 있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자료를 수급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김병환 미술감독님께서 또 고증의 달인이세요.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자료를 수집하셔서 설계 도면과 그리고 매뉴얼 등 뭐 여러 가지를 수집하셔서 비행기를 제작을 해주셨고요.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각종 부품들은 다 이제 수입을 해서 비행기를 세트에다 제작을 했습니다. 네, 이런 또 완벽한 고증이 있었기 때문에 배우분들은 이제 촬영에 앞서서 그 기내 안으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하정우 씨 어떠셨나요? 일단 처음 세트를 마주했을 때 굉장히 놀라웠죠. 그리고 또 신기하기도 했어요. 예전에 그 민간 여객기의 내부의 실제 모습을 딱 봤을 때 굉장히 신기했고 정말 그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고 하지만 굉장히 좁아서 무척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 당시 여객기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 작품을 통해서 또 대리만족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하이제킹 촬영을 하면서 하정우 씨랑 성동일 씨를 스카우트하고 싶다는 분이 계셨다는 제보입니다. 성동일 씨 알고 계셨나요? 왜요? 어떤 놀라실 줄 알았어요. 네. 그 촬영 현장에 함께하셨던 항공 자문 교수님께서 예. 두 분이 연기하시는 걸 보고 스카우트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셨대요. 왜 그러셨지? 정말 본인이 연기를 완벽하게 하고도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는 저 모습 전혀 연연치 않아 하는 저 모습 좀 보세요. 지금 다른 작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래서 성동일 씨를 좋아합니다. 하정우 씨는 알고 계셨나요? 그 자문 교수님께서 아니요, 모르고 있었어요. 정말 감탄하셨대요.
두 분의 실력을 보고 이게 사실 워낙 버튼이 많잖아요. 이걸 기억하고 정확하게 그 스냅이라든지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워낙 잘 가르쳐 주셔서 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네, 모든 영광을 장훈 교수님께. 아니 그분이 정말 항상 모니터 옆 아니면 안 보이는 조정실 뒤에서 항상 그때 코치를 해주시고 이게 뭐가 많더라고요. 알 수 없는 버튼이 뭐 수백 개가 있으니까 저희는 모르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테이크마다 가르쳐 주셔서 저희는 뭐 그냥 네. 편하게 갔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대표 파일럿 분들이 그거를 예,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정우 씨와 성동일 씨는 국가대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실제로 국가대표 이후에 이번에는 조종실에 함께 앉은 기장과 부기장으로 만나셨는데 케빈은 뭐 그때보다 더 강력해졌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또 선배님이시고 형님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작품에서 같이 함께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그 촬영도 촬영이지만 그 촬영이 끝난 그 저녁 식사 시간이 늘 굉장히 큰 기대가 됐었죠. 네, 워낙 미식가시고 맛있는 데도 많이 알고 계시고 각 지역의 토산품이라든지 또 굉장히 그런 것들 또 많이 지니고 계셔서 많은 또 음식과 술을 소개를 또 받은 아주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오랜만에 하정우 씨 이런 부탁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또 전지학들에서 함께하신 배우분들을 음식에 좀 비유해달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성동일 씨만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릴까요? 아, 동일이 형은 약간 화이트 와인 같은 사람이시더라고요. 이유를 여쭤봐도 돼요? 깔끔하고 투명하고 네 우아하고 지금 너무 기뻐하고 계세요. 깊이가 없는 싼 화이트 와인이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자, 이번에 국가대표보다 더 강력해진 호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되게 기대가 커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때는 둘이는 이제 어쨌든 무슨 한참 전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너무 좋았던 거는 되게 아정호 배우도 그때하고 다르게 대사 톤이나 이런 게 되게 이제는 농익어서 예, 눈빛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내가 연기를 하면서도 되게 서로 편한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사실은. 예, 그게 너무 경험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때는 그냥 야 오늘 술 한잔 하자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거 영화 찍으면서는 어쨌든 그냥 술자리가 아닌 거의 솔직히 얘기하면 50% 이상 내일 찍을 거에 대한 작품 얘기가 그쵸. 많았던 것 같아요. 인생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무게감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작업 과정이 너무 진지하고 좋았어요. 네네. 하정우 씨와 또 국가대표 이후에 만났을 때 이런 느낌이 있으셨다면 10살 때 만난 여진구 씨가 이렇게 납치범이 돼서 돌아왔을 때 그 눈빛도 완전히 달라져서 더 놀라셨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들놈이 이렇게 술을 잘 먹는지 몰랐고. 근데 이제 사실 나이 차이들이 많이 나잖아요. 나인데도 진구가 술을 그렇게 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기 관리도 근데, 예, 예, 자기 관리인데 어떻게 되니 그 좁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선배님이 됐든 뭐 누가 됐든 그 호흡 들을 마치기 위해서 일부러 되게 자리를 많이 차지 왔어요. 오늘 뭐 식사 안 하세요? 그럼 꼭 같이 아니면 자기가 촬영이 없는데도 일찍 전날 우리 술자리 아니면 밥자리에 예. 끼어서 내일 찍고 예예 예. 되게 열정적으로 친구도 좀 진지하게 옛날 모습은 전혀 없더라고요. 진지하게. 예. 참 그 여진구 씨는 뭐 정변의 대명사기도 하고요. 예. 진구 씨 이번에 이 작품 자체가 60여 명의 승객분들과 함께 네. 마치 연극처럼 움직이는 네. 네.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또 경험은 굉장히 새로웠을 것 같아요. 예, 어렸을 때부터 많은 현장이 있었지만 이렇게 정말 첫 촬영부터 거의 저는 매 촬영 한 세네 번 빼고는 다 항상 승객분들과 또 선배님들이랑 같이 촬영을 항상 했었어서 이렇게 한 60명이 넘는 배우분들이랑 같이 호흡하면서 진행을 하는 촬영 현장에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았었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 또 전 또 혼자서 또 상대하는데 또 저를 많이 또 도와주시고 또 오히려 승객분들과 함께 할 때 더 제가 또 몰입이 되고 또 이런 도움도 많이 받아서 참 좀 잊지 못할 현장입니다. 네. 또
여진구 씨와는 다르게 최수빈 씨 같은 경우는 승객분들과 직접 상대를 하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느낌이 또 남달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구 씨 말대로 이렇게 많은 승객 배우분들이랑 이렇게 길게 호흡을 오랜 시간 맞춰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보다 보니까 진짜 정도 많이 들고 선배님들뿐만이 아니고 승객분들도 같이 막 같이 술자리랑 이제 밥 먹고 하면서 되게 많이 돈독해졌던 것 같아요. 마치 힘들게 일을 하고 나서 노동주, 그렇죠? 예, 네, 그런 느낌, 밥을 먹으면서 그 정말 식구가 된 그런 현장이 지금 느껴지는데요. 감독님, 감독님은 그동안 이제 다양한 작품에서 조감독을 하시다가 이번에 하이제킹으로 진두지휘를 하셨는데 또 현장 자체가 굉장히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이 질문을 되게 기다렸는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 앞에 서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대답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잘 몰랐는데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영화에서 정말 훌륭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배우분들이 만들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60여 분의 승객분들과 우리 배우분들과 함께 이 리허설과 촬영을 해나가면서 그 에너지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 에너지를 고스란히 영화에 담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선배님, 성동민 선배님께서는 정말 후배 배우분들을 너무 잘 챙겨주셨고요. 네. 너무 진짜 처음이라서 낯설어하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 많은 조언과 이야기들로 정말 잘 챙겨주셨고 그리고 또 리허설, 전체 리허설부터 정말 개인적인 리허설까지 정우 씨는 정말 그 에너지를 뭐 저희 스태프들이나 다른 배우분들한테 다 전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용대 때문에 제가 고민이 많았는데 그 고민을 정말 밤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나눠줬던 진구 씨도 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홀로 객실에 남아서 승객분들을 너무 따뜻하게 잘 챙겨주고 그러면서 또 스태프분들까지 따뜻하게 챙겨줬던 수빈 씨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60여 분의 승객분들까지 네,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지금 이 얘기를 듣는데 행복하네요. 마치 수상 소감을 방불케하는 우리 감독님의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열심히 네. 준비했습니다. 네, 좋은 소식 있으시길 제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제킹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 관객 여러분들께 이 작품이 좀 어떻게 다가갔으면 좋겠는지 포함해서 끝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정우 씨부터. 네. 오늘 이렇게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 한 6월 13일 날 언론 시사회 하니까 그때 보시겠네요. 더 자세한 얘기는 그때 가서 또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저희 영화는 여기에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비행기도 캐릭터입니다. 이 비행기가 수많은 그런 극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위기에서 빠져나가는지를 또한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면 영화를 보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재미를 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4DX에서 보면 훨씬 더 즐겁게 관람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특수관에서 생각도 보면 네, 네 맞습니다. 특수관에서 그러면 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진구 씨. 네, 이렇게 하이제킹이라는 영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이 참 오늘 이렇게 다시 이런 자리에서 극장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또 현장에서 봤던 그 여객기 안이 또 조금 생각이 나는데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부터 끝까지 펼쳐질 긴박한 어떤 감정들이 얽히고 설키는 그런 사건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동일 씨. 저는 찍으면서 계속 우리 후배분들하고 감독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하이제킹이 어찌됐든 전 세계에 거의 남지 않은 한민족의 분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분단에 대한 걸 근현대사에서 정치 이념으로 이 영화를 찍지 말고 그걸 경험하지 못한 지금 세대들 이걸 보고 그냥 묵묵해서 이 현실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영화가 끝나고도 진짜 저랬어? 라는 걸로 한 1분만이라도 좀 멍하니 앉았다 나갈 수 있는 영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나는 살았다. 납치범이 죽었다. 이 개념이 아닌 그냥 그 현상으로만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만 맞춰서 모든 배우들이 감독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거 뭐 선과 악이 있는 영화가 아니고 정치와 이념이 있는 영화 절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이야기, 먹먹한 이야기니까 온 가족이 볼 수 있게끔 최대한 배려를 해서 제가 욕 한마디인가 했는데 그것도 잘랐다 그러더라고요. 가족 영화를 만 그만큼 정말 조심스럽게 만든 영화니까 꼭 좀 사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최수빈 씨. 저도 이 영화를 찍은 지 거의 1년 반 만에 어제 첫 기술시사를 가서 영화를 봤는데 어떻게 막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너무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객분들과 기장님, 부기장님, 그 승무원들 어떻게 이겨내는지 함께 모든 걸 다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 감독님. 네, 여기 멋진 배우분들 큰 극장에서 와서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제킹 제작 보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